우리가 영화롭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시청자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드라마죠. 산에 맞선의 멍멍미 차 실장님, 배우 김민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 소나트라도. 아, 네. 감사합니다. 8159님이 꺄 실장님아 어쩌면 그리 섹시할 수 있냐고. 어떡하자 물어보시네요. 아, 네. 잘 의도했다기보단 네. 의도한 건가?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4883님 한번 읽어주세요. 김민규님 보조개에 빠져서 헤엄치고 싶다. 현정님이 민규 배우님의 미소는 봄이라고. 네,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오늘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와 축하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에 맞선 드라마 시청률이 10%를 또 돌파했다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요즘 난리가 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주변에서 반응은? 진짜 주위에서 되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계속 한두 번씩 연락이 올 때마다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재밌고 잘 되면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진짜로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한창 드라마 혹시 촬영 중인가요? 끝났다고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끝났습니다. 그랬군요.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촬영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잘 되면 더 좋잖아요. 어때요? 원래 뭐 처음부터 똑같았는데요. 되게 분위기는 항상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네. 마지막 막바지쯤 이제 방송을 시작해서 뭐 바쁘게 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다 웃음을 잃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했죠. 그렇군요. 네. 성아님이 뜨고 나면 배우들이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많이 검색해본다고 하던데 민규 씨는 어떠냐고. 솔직히 하루에 세 번 이상 검색해보냐고. 저도 뭐 하루 한 번씩 일일일 네, 합니다. 저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뭐 작품을 안 할 때도. 맞아요. 네. 자주 해야 뭐 이렇게 모니터도 되고. 네, 뭐, 맞죠.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빨리 네. 지울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건 없겠지만. 네, 9382님이 민규님 서리나 씨와 선 넘는 연기 너무 좋다고. 서리나 씨가 평소에 장난기가 넘쳐서 키스신 직전에도 춤추고 노래 불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무슨 노래 불렀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네.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고요. 아무튼 제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짱구에 나온 노래래요. 아 너무 귀여운 친구다. 그분도 불러야겠어요 우리. 그래서 네. 보더라고 뭐는 짱돌 막 이런 무슨 이런 노래인데. 아 너무 아름다우신데. 예 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제 주위를 돌았는데. 네. 아 네 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은. 네. 서리나 씨가 SNS에 민규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요. 이 남자 곧 제 겁니다 하고 난리가 났다고 화제가 됐잖아요. 민규 씨 보셨냐고 이 글. 아, 네. 제 주위 사람 얘기해줘서 봤어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 주위의 친구, 남자인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죽고 싶냐고 저한테 친하게만 지내라고. 친하게만 지낸다. 짱구 춤춘다 옆에서. 그랬군요. 서리나 씨가 맑고 순수하고 아기 같아서 자꾸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되게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챙겨주고 싶은 그런 되게 여린 친구예요. 막 이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고 자기가 막 실수할까봐 아니면은 또는 연기적으로 좀 이상해 보일까 봐 몰라도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떨거나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몸이 또 몸이라기에는 좀 자주 다쳐요. 넘어진다거나 뭐 발을 접지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되게
막내 동생 같은 느낌. 그렇군요. 실제로 서리나 씨 같은 이웃이 민규 씨의 옆집에 산다면 어떨 것 같냐고, 드라마처럼 바퀴벌레도 잡아줄 거냐고. 잠깐만요. 작가님들 너무 사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너무 이게 개인의 감정이 담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네. 제가 또 이제 아시는 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 벌레를 싫어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전 싫어하고 징그러워하고 둘 다인데. 아, 전 진짜 벌레가 너무 싫어서 차라리 귀신이 좋아요. 어, 저도요. 어, 정말 벌레 너무 싫어해서 이걸 잡아주실 분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섹스코 부르려고 할 것 같아요. 어, 섹스 땡, 네, 네, 아, 네, 브랜드 이름이 나오면 안 돼서. 아, 네. 그렇게 잡아줄 분, 네, 구하신다고. 4421님이 솔직히 안효섭 씨와 남남캠이 어떡할 거냐고, 너무 좋다고, 둘이 투샷 나올 때마다 심장이 떨려서 못 보겠대요. 촬영장에서도 두 분 엄청 친하죠? 물어보시네요. 네,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네. 아, 뭐 장난님 이제 친하고요, 엄청 친하고, 되게 효섭이가 동생인데 저보다 되게 형 같은 모습이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재미나게 촬영을 했죠. 네. 안효섭 씨가 은근히 개그를 되게 자주 하시는 편이라고요? 어, 네. 오. 욕심이 많아요. 어, 개그 욕심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애가 개그를 엄청 쳐요. 네. 어, 또 그분도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네. 아, 둘이 뭐 사석에서 만나면 무슨 얘기 나누시냐고. 이게 문자가 오고 그다음에 작가님이 부수적으로 질문들을 붙이시는데 너무 자꾸 사적인 질문이 강하게 들어오네요. 뭐 네. 둘이서 밥이나 술 마셔본 적 있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우리 작가님들이. 어, 네, 있죠. 네, 네, 이제 작품 초반에 술을 한 잔 한 적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밥도 이제 현장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 작가님들. 네, 8827님이 민규 씨 완전 닮은꼴 부자라고, 누구 닮았던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고 하시는데, 아이 근데 뭐 민규 씨는 이제 민규 씨죠.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드라마를 보다가 와, 저분은 누구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시그널에도 나오셨고 그때 몬스타 때 또 데뷔를 하셨다고 해서 와, 찾아봤었는데. 이내님이 민규 씨 데뷔 전부터 천호동 훈남으로 유명했다고 들었어요. 민규 씨 영상이 엄청 화제였다던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아, 진짜. 네. 보조개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튜브에 많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이게 제 20살 때 이제 찍은 거였는데. 오, 어렸을 때. 네, 20살에 이제 친구들이랑 놀면서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밤에 모여서 친구들이랑 술을 이제 마시기로 했는데 또 이제 친구들의 약속을 늦어서 같이 미리 와 있는 친구들이랑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빨리 와라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올렸었나 뭐 아무튼 그랬는데 네 그게 굉장히 뭐가 많던데요, 그런 영상이. 아니 뭐 그 못 본 척 해주십시오. 한창 그 20대 초반에 한창 그런 거 많이 찍을 시기죠. 그때가 제일 어떻게 찍어도 예쁘거든요. 네. 아, 학창 시절 때부터 또 인기가 많았냐고 우리 작가님들이 또 물어보시네요. 어떠셨냐고. 아, 저는 학창 시절 때는 네. 인기가 없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아,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다녔어요. 오. 시력이 안 좋아서. 네. 이렇게 안경 끼면 눈도 엄청 작아지고. 네. 그리고 되게 조용한 편이어서 네, 약간 그냥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사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지금. 혼자만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기 많은 걸? 그래서 그게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랑 같은 학교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오, 정말요? 네. 아, 정말 조용하셨구나. 네, 네. 혹시 남고였나요? 아니요, 공학이었는데 오. 여성분들 반은 네. 아예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우리 목격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창시절 목격담이요. 3920님이 저는 예전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해서 민규님 처음 보고 완전 반했다고, 아까 여러 가지 글들을 봤었는데 너목보 봤다는 그때 응원했는데 지금 잘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민규님 목소리 좀 듣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한 소절 가능하시냐고 또 하시네요. 아, 네, 그 일단은
한 소절. 네, 네. 저희 에코 좀 넣어주세요. 네,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냥 짧게. 네.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인가 봐. 네. 와, 네. 감미롭다, 감미롭다. 감사합니다. 너목부 4에서 실력자로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해보려고 출연을 했다고 써있네요. 어, 네네네네. 어, 약간 제가 좀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 지금도 어, 작품 초반에는 좀 긴장을 많이 해요. 적응을 빨리 하려는 편인데 네. 이제 그게 뭐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메라 때문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어서 그쵸. 네, 도전을 했었죠. 네. 3개월 동안 이때 노래 연습을 했다고요? 네. 와, 원래도 노래를 좀 그래도 잘 하시나 봐요. 좋아하시고. 어, 잘한다기보단 좋아하고요. 이제 그때 이제 친한 가수 누나가 있어요. 네. 이해준이라는 분인데 그 누나가 한 3개월 동안 무료로 연습을 되게 시켜주셔서 와. 네.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죠. 네. 아, 오늘 우리 찾아볼 게 참 많네요. 또 찾아봐야겠어요, 여러분. 지영님이 민규 씨 수영 선수 출신이라고 들었다고. 예능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수영하는 거 보고 감탄했던 게 생각난다고. 어. 요즘엔 어떤 운동하시냐고. 이게 그 네. 네. 어, 말씀하세요. 네. 중학생 때까지 수영 선수였다고요? 어. 네, 근데 아니 수영 선수였다기보다. 네. 선수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했죠, 수영을. 그래서 자유형을 주로 했었는데 아. 어, 요즘은 그냥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정도 하고 있고 딱히 뭐 스포츠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옛날까지는 볼링을 쳤었는데 아. 네. 배우의 꿈이 선택이 된 건가요? 수영 선수를 보다? 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창 뭐 꿈이 네. 많을 시기니까 네. 그렇군요. 수영도 잘하시는군요. 아, 안 그래도 볼링 얘기하셨는데 9004님이 민규 오빠 이상형이 볼링 잘 치는 여자라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대요. 혹시 바뀐 거 아니죠? 바뀌었으면 빨리 얘기해달라고. 아이고, 빨리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왜요? 아니, 아니. 아이고, 그 굉장히 옛날이라 예, 볼링 한창 치 정말 막 엄청 좋아가지고 진짜 주워라 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 시기여가지고 아, 뭐 볼링 잘 치면 좋죠. 네, 어, 네. 몇 점 정도 나오세요? 한창 칠 때는 아니 한 230에서 260, 70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많이 와 치셨군요. 정말 좋아하셨나 보다. 네, 하루 종일 치고 막 그래가지고 와, 아니 정말 대회라도 나눠줬어야 되는 거. 약간 빠지면 좀 미친 듯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수영도 잘하고 볼링도 잘하신다고. 3992님이 민규 오빠 습관이 막 다른 행동하면서 대사 중얼거리는 게 읍조리는 게 습관이라고 들었는데 사네마산 비하인드 영상을 보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몇 번이나 혼자 되뇌이시더라고요. 오늘 팬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켜보신 분들이네요. 아, 볼링 치면서도 혼자 대사를 막 연습을 하셨다고. 아, 그러니까. 진짜요? 아니, 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대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친구는.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오, 그쵸. 자연스러워지고.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이러면 내가 잘 친 거고. 오, 맞아요. 맞아요. 네. 뭐야 갑자기 웬 대사야 이러면서 아. 아, 더 연습해야겠다. 아, 그렇게 아, 네. 너무 당황스럽게. 네, 외우는 법도 외우기도 좀 편하고 이러면은 저 약간 입에 완전히 붙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어,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고 네. 많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어, 하긴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많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혼자 주문을 거는 건가요? 약간 이게 없지 않아 좀 있어요 힘이 그런 맞아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되새기는 편이죠. 네, 되게 뭐 연기적으로 아니어도 어떤 상황에서나 좀 하는 편이에요. 되게 뭐 게임을 하든 뭐 볼링을 치든 뭘 하든 아 뭐 이길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약간 되게 좀 아 듣다 보니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아요. 승부욕이 좀 심하게 강해서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잘 하시나 봅니다. 지윤님이 민규 씨 함께 연기한 동료 배우들에게 엄청 사랑받는 것 같다고 드라마 설강화에서 함께했던 정혜인 씨가 사내 맞선에 또 간식차도 보내고 민규야 힘내라고 또 보냈다는 걸 봤다고 하시네요. 아 네.
혜인이 형이 또 감사하게도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좋으신가 보다. 좀 두루두루 좀 부침성도 좋은 편이고요. 뭐 약간 다 친해지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네. 네 이렇게 또 인성이 또 확인이 되네요. 인성도 좋으신 우리 민규 씨. 5827님이 오늘 이상하다. 스피드 퀴즈 하는 것처럼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작가님들 질문을 많이 깔아 놓으신 것 같은데. 아주 원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텀이 없네요. 거의 이렇게 대본이 많은 적이 처음인데. 네. 5827님이 민규님 악역 해보고 싶다는 인터뷰 봤다고. 어떤 악역 해보고 싶냐고. 아 저는 굉장히 또 섹시한 악역을 해보고 싶은데. 아 어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쉽게는 뭐 베테랑 선배 베테랑에서 유아인 선배님 아, 하셨던 섹시죠. 네 그런.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좀 도전을 해봐야죠. 네. 또 기대가 됩니다. 꼭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선배도 있냐고. 어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이랑 한번. 아이 너무 뻔합니다. 네. 한 명만 또 꼽아주세요. 네. 저는 또 저 이제 전작을 같이 했던 혜인이 형이랑 또 한번 같이 오, 해보고 싶어요. 네. 아, 또 안전하게 또 가시네요. 네. 아니 제가 정말 처음 이제 보면서 네. 혜인이 형을 보면서 아 정말 정말 멋있는 배우다라고 생각이 든 배우였거든요. 오. 정말 내가 나중에 더 만약에 성장하고 더 올라간다면 네. 아, 저런 혜인이 형 같은 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아. 생각을 들게 해준 형이에요. 정말 그래서, 진심으로 네, 그래서 혜인이 형이랑 다시 한번 꼭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우리 노래도 안 듣고 2부에서 다시 김민규 씨와 우리가 영화롭다면으로 꾸며드립니다.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드라마 산에 맞선의 배우 김민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화롭다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 명대사를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민규 씨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베테랑의 요한이 선배님 하신 어이가 없네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장난처럼 많이 쓰시나 봐요. 네. 한 번만 제대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아 뭐 따라한다기보단 네. 그냥 어이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그동안 민규 배우가 연기했던 작품들의 명대사를 또 우리 미리 시네타운 인별그램으로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전의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여인들의 쟁투를 그린 드라마 간택 여인들의 전쟁인데요. 여기서 수려한 외모에 학문에 능통한 왕 이경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경의 명대사는 바로 이거였죠. 제가 하는 거죠? 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아느냐. 너일까봐 기뻤다가 네가 아닐까봐 무너졌다. 너일까봐 미안했고 네가 아닐까봐 미안했다. 헌데도 좋았다. 너일까봐. 네. 어떤 상황에서 했던 대사예요? 아 되게 민망하네요. 이게. 아 이게 이제 죽었던 중전이 살아 돌아왔는데 네. 이 친구가 자꾸 자긴 중전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를 계속 밀어내기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괴롭다 그러면서 밀어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랬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넌 거 알고 되게 좋아했다. 뭐 약간 뭐 이런 네 그런 신이었죠. 5169님이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갔을 이경전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졌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는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잘 기억에 두는 편이 아니에요. 네, 약간
슬펐던 일이나 이렇게 좀 무너지는 일은 좀 금방 까먹는 편이어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너무 무너져서 지워버렸을 수도 있고 그랬군요. 네. 왕 역할이라 또 특히 좋았던 게 있다면? 왕 역할이라서 좋았던 점은 별로 없고요. 아, 그래요? 저도 좋을 줄 알았는데 딱히 왕 화병 걸릴 것 같고요. 왜요? 아, 왕은 진짜 화병이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해보고 느꼈는데 정말 그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뭘 못해요 잘.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쓰는 것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막 반대하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막 좋았던 거라기보다는 왕인 진짜 힘든 자리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아, 진정한 왕을 하셨네요. 네. 두 번째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퍼퓸입니다. 절망에 빠진 중년 여성이 신비한 향수 덕분에 20대 시절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월드스타 아시아 프린스 윤민석을 맡으셨습니다. 아, 멋진 역 너무 많이 맡으셨는데요. 명대사 바로 이 명대사였습니다. 나 금사빠 맞고 미취학 정서도 맞는데 책임감 없이 아무나 홀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나 픽하면 나 너한테만 충성할 수 있어. 아니 연기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디오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데 어떤 상황에서 했던 대사예요? 이제 이 예린이라는 친구가 이제 극 중에 여자 주인공인데 네. 제 형이랑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상업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뭐 너가 나 픽하면 나 그냥 너한테 진심으로 다 다가갈 거라고 이런 내용. 네. 써니님이요. 진짜 골든 리트리버가 생각나는 멍멍미 매력 민규 배우 제가 충성할게요 하면서 보내주신 명대사였습니다. 민규 씨는 금사빠 스타일인지 금사빠? 뭐 금사빠라 그러면 금사빠인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약간 뭐 첫눈에 반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금사빠. 네. 멍멍미 있다는 얘기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로는 네. 어떠냐고. 아 근데 멍멍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댕댕이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귀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매력. 그래서 강아지 상이긴 해요, 제가. 네, 그건 아는데. 이 멍멍이 뭐 댕댕이 같다 이게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 사네마선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뭘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멍멍미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애교가 많은지 또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애교는 진짜 없거든요. 네. 저희 믿지 못하겠어요 오늘 계속. 믿지 못할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계신데 세 번째는 웹드라마 존 마탱입니다. 존 마탱. 네. 충남 서산에서 상경한 새내기 정충남과 연남동 토박이 이연남이 만나 벌어지는 스무살 로맨스 드라마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연남 역할 이게 제가 보충을 해드리자면 네. 좋아할 때 그 네 맞아요. 네, 그 상대방을 좋아한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맛있다 해서 이제 네. 마탱에서 좋아한다의 그 존마탱인데 네, 이게 JMT가 아니고 네. 네. 네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라디오로 읽으려니까 굉장히 식은땀이 나네요. 네. 네 어떤 명대사였죠? 이건 좋아 연남인 충남이 좋아. 이게 굉장히 오글거릴 수 있는 대사인데 우리 민규 씨가 하니까 너무 담백하고 좋네요. 아 저도 식은땀이 나네. 어떤 상황에서 했던 대사였죠? 아 이게 이 충남이라는 친구에게 여자친구예요. 네. 그래서 꽃을 주면서 이거는 좋아한데 나는 너를 좋아해. 약간 이런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이쯤에서. 민규 배우의 우리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드라마 산에 맞선에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드디어 노래를 듣는군요. 이 노래 듣고 다시 만나요.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내는
고리가 영화롭다면 민규 배우와 김민규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535님이 지금 보는 라디오 중인데 노래 따라 부르는 모습 뮤비인 줄 알았다고. 오늘 테리오스들 많이 호의적이에요. 그죠? 우리 작가님들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마지막 사내 맞선에서 차 실장님의 또 명대사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사내 맞선의 멋진 대사들 중에 꽁트로 당첨된 명대사 함께 들어보시죠. 당연히 쪽팔리니까 피하죠. 하필 좋아한 남자 앞에서 그렇게 추잡한 꼴 보였는데 어떤 여자가 안 피하고 배겨요? 아니, 그게 왜 창피해요?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인데. 오마이갓. 그러니까 앞으로 저 피하지 말아요. 알겠죠? 네, 바로 그러니까 앞으로 저 피하지 말아요. 알겠죠? 였습니다. 이 대사를 어떻게 영어롭게 사용하셨는지 8725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20살 대학 새내기 때 졸업반 복학생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호칭은 오구오구 오래기. 아 뭐야 뭐야 우리 영감님. 자 업혀 내가 업어줄게. 어? 갑자기? 난 오래기 신발에 흙 묻는 꼴 못 보겠어. 차라리 내 눈에 흙을 뿌리자. 그 시절 우리는 양봉업자 마냥 서로의 눈에 흐르는 꿀을 따고 다녔죠. 그런데 졸업한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면서 점점 바빠졌고요. 만나면 꾸벅꾸벅 졸거나 데이트를 캔슬하는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러다 학교 게시판에 꿀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기야, 어? 이거 봐봐. 자기네 회사에서 인턴 뽑는데. 아 진짜? 어, 그래 도전해봐. 이력서에다 한 줄이라도 더 채우면 좋지. 이력서도 이력서지만 사실 제 관심은 제밥에 있었습니다. 둘이 한 회사에 있으면 뭐 회사 비상계단, 탕비실 이런 후미진 곳에서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네. 아 뭐? 어, 왜 자기 사원증을 내 목에 같이 거는데? 그래야 가까워지니까. 어, 야, 얼마나 가까워질까? 좀 더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탕비실에 커피포트가 보글보글 끓어대고 우리 마음은 더 뜨겁게 끓어대고 막 그런 거. 그런 걸 꿈꿨더랬죠. 그런데 막상 회사에 가서 마주했던 건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걸 처리했어야 하는데. 아니 왜 안 하던 실수로 하지? 아, 정신 제대로 챙겨 알았지? 네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회의 준비하느라 종일 자리에 앉아 있을 새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저랑은 다른 외롭고 삭막한 세계를 힘겹게 떠도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서 그 사람의 책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됐는데요. 졸음을 깨는 껌, 커다란 사이즈의 커피컵 서너 개, 어깨에 바르던 물파스, 그리고 책상 밑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운동화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기야 어디 갔었어? 계속 찾았잖아. 울어? 아니야 우는 거. 어, 왜 그래? 울지 마.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아까부터 종일 나 피했잖아. 앞으로 나 피하지 마. 알겠지? 자기가 그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나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그렇지. 아! 네, 그 시절 우린 그랬더랬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냐고요? 결혼해서 유치원생 딸 쌍둥이를 키우면서 각자 사회생활 중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이 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여보 왜 자꾸 나 피해? 아니 이번 연차도 당신이 쓰라고. 나 우리 회사 지금 너무 바빠. 아니 아무리 바빠도 애들 보는 것만큼 바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번엔 당신 차례야. 살아보니까 아무리 회사 일이 힘들어도 육아만큼 힘들진 않더라고요. 자기야 어디가? 어 일단 나 출근. 서로 연차 날짜 정리해야지. 왜 자꾸 나 피해? 나 좀 피하지 마. 알겠지? 이렇게 서로 피할 땐 피하고 머리를 맞댈 땐 맞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차 실장님의 명대사를 꽁두로 꾸며드렸습니다. 영웅님이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설렘 어쩔 거야. 목소리들 담고 다니고 싶다고. 슬플 때, 설레고 싶을 때 듣고 싶대요. 읽어보니까 애교가 없으신 걸 알겠네요. 굉장히 담백하게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노력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유, 너무 담백하고 좋았습니다. 하영님이 두 분 라디오 해야 될 성대시군요. 어, 진짜 민규님 라디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연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방송 듣는데 자꾸 마음이 후회지네요. 원래 잘생김 앞에선 누구나 마음이 후회지는 법입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 테리오스들이 굉장히 후하네요. 네, 수빈님 목소리가 서윗하다 진짜 보내주셨어요. 어, 차 실장님하고 민규 씨의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 어, 일할 때 완벽하다는 거? 섹시하다라는 걸 말씀하셨던 그러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 뭐, 네. 약간 뭐 진지한다거나 닮은 구석? 뭐 여러 가지 닮은 구석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좀 매사에 좀 진지한 편인 게 어. 그리고 저는 할 말 좀 하는 성격이거든요. 어, 물론 친구들한텐 어. 그래서 어이가 없네 이러시면서. 네. 수빈님이 산에 맞선 후반부 또 기대 포인트 말씀해 달라고 하시네요. 어, 기대 포인트 산에 맞선 이제 저랑 이제 영서 씨가 연결이 됐는데 이제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 커플이 겪게 되는 약간 그런 케미들도 존재하고요. 어, 테무아리도 마찬가지로 재미난 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남은 회차도 지금 지난 회차처럼 또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의지님이 CF나 뭐 아이돌 준비했거나 우리가 몰랐던 민규 씨의 10대 후반, 20대 초는 어땠냐고 슬럼프는 또 없었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아 근데 슬럼프 있었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슬럼프라고 생각하면 슬럼프인 것 같고 어, 맞아요. 네, 그냥 뭐 지나가는 그냥 뭐 그냥 경험이었고 뭐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냥 시간이었던 거 경험 뭐 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굳이 막 그런 슬펐던 일을 막 생각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10대나 20대 굉장히 재미없게 지내서 조용히 아까 지내셨다고. 아, 네네네. 아 그럼 20대 그 영상 지금 그 정도. 네. 그런 거 오늘 많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아 깊이 빠지시지 않으시는구나 슬럼프 같은 건. 6736 님이 어 한번 아 이 다음 걸 읽어달라고 해야겠다. 배우님 응원하겠습니다. 은행 가려고 주차해놓고 못 내리겠다고 차에서 또 듣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혜정님이 어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잘 자요. 네. 우리 다 녹음하셔서 네 우리 어 네. 손이 많이 손에 땀이 나는 오늘 좀 되게 짓고 주세요. 우리 테리우스들도 그렇고 네. 우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 함께 나눌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드라마 산에 맞선의 배우 김민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4934님이 산에 맞선 16부작으로 왜 안 만들어준 건지 유유 12부작이라 너무 아쉽다고 이제 2주 뒤면 끝난다고 유유 보내주셨어요. 아, 네. 아쉽긴 한데 뭐 또 다른 좋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저희의 다음 작품을 기다려 주시는 것도 네. 근데 아쉽긴 한데 네. 네. 뭐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영님이 그래서 민규님 혹시 차기작 검토 중인 거 있냐고 보내주셨는데 아직 뭐 기사화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영화 드라마가 있으면 그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아 네. 뭐 드라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네, 정도. 네 우리 김민규 배우님의 신청곡 알려주셨는데 어떤 노래죠? 아 네 이게 맨투비라는 곡인데요.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은 뭐 그냥 막 사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약간 그 노래 들으면서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상상하고 그런 그림 그리는 그런 걸 좋아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좀 산뜻해지는 그런 신나고 또 그런 노래예요. 네. 네, 좋은 곡 우리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끝인사 함께 할 건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민규 씨.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에러, 에러, 에러.